자, 스프레이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무리수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선생님이 풀은 전부 다 해준다 했으니까 풀이라는 거 보고 채점하시면 되죠. 자, 무리수라는 거는 루트, 흔히 얘기하는 근호를 없앨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면 무조건 루트가 없어지더라. 그럼 얘가 제곱수인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00분의 4, 100분의 4는 제곱수입니까? 루트 안에 있는 100분의 4. 100분의 4, 100도 10의 제곱이고 4도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없어집니다. 이은 0.1 대한대. 0.1은요? 아, 무리수로 고르는 거네. 그러면 얘는 유리수죠. 일단은. 자, 니은 0.1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리수입니다. 파이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루트가 없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이기 때문에. 니은 64 나갈 수 있죠. 8로. 25도 5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예요. 루트 12, 12는 제곱수가 아닙니다. 비읍 0.45656 지금 점점 나왔지만 56이란 놈이 지금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환수수예요. 순환수수는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다음 중 루트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일단 루트 3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자, 루트 3이라는 거는요 대략 1점 얼마 얼마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2가 루트 4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일단 루트 3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3 자체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자,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무리수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무리수 맞죠? 자, 4번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일단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유리수이다 이 말이 됩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죠. 5번 얘는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야.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맞죠? 뭐의 제곱은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한다? 제곱하고 루트 날리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맞지? 단 나오는 값이 음수라면 앞에 마이너스로 적어줘라. 이게 규칙이었어. 따라서 얘는 3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3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3 맞죠? 얘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것은 무리수 파트지만 실제 수 체계로 따진다면요 실수를 배우는 거야. 알겠니? 자,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뭐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랑 정수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의 정수랑 역이랑 음의 정수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에 맞는 말은 요거 세 개입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2번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표 봤죠? 맞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3번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맞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4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 무리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있대요. 자, 무한소수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순환소수. 두 번째, 비순환소수. 흔히 얘기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가 들어볼게요. 비순환소수. 근데 순환소수는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리수예요.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요 무리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를 보고 그냥 유리수다 또는 무리수다 또는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무한소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거는 다 틀린 거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봅니다. 다음 아래 수 중에서 문제에서 해당하는 수를 모두 찾아라 라고 되어있죠. 일단 유리수라고 되어있네요. 유리수는 뭔데요? 유리수는 루트를 벗겨낼 수 있거나 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자, 일단 0.87땡 쟤는 유리수입니다. 순환소수죠. 그 다음 0.4는요, 0.4는 10분의 4잖아. 4는 나갈 수 있지만 10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루트 0.4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리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루트 16은요, 16이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4로 바뀝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루트 16도 됩니다. 유리수 0.1 되죠? 4 빼기 얘 2죠? 루트 4는 이미 나왔죠? 4 빼기 2 하면 2 나오니까 얘도 뭔데요? 유리수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1번 유리수는 4개입니다. 그 다음 무리수는 루트 0.4 하나죠. 그 다음 실수는요, 여기 위에 있는 전부 다입니다. 자, 실수는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실수가 아닌 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수를 골라라 하면 너가 배웠던 수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수, 너가 문제에서 봤던 건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다 적어줍니다. 알겠죠? 6번 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1변의 길과 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사각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거 길이와 얘 길이 같다, 또 얘 길이와 얘 길이 같다로 만들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일단 기본부터 봅시다. 쌤, 얘 1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얘 1변의 길이도 2겠죠. 맞니?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지 않죠? 4죠. 맞지? 그 다음 요렇게 끄면 얘는 정사각형의 선이기 때문에 요거 총 8개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각형도 정사각형, 얘는 얼마나 돼야 돼요? 2 되겠죠. 전체가 4니까 반. 맞니?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밖에 사각형 넓이의 반틈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2번 봅니다.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2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전부 사각형의 넓이가 2면요, 이거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맞죠? 제곱에서 2대는 숫자는 루트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i에 대응하는 것부터 볼게요. 쌤, i에 대응하는 거는요, 기준점이 1입니다. 그럼 1에서요, 얘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문제에서 같다라고 줬거든요. 맞지? 근데 이게 1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하필이면 이 두 개 길이가 맞아. 같아요. 그래서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움직인 점이 i예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j에 대응하는 점은요, 일단 똑같이 부채꼴로 봐보면 얘도 기준점이 1입니다. 그리고 1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이게 길이 같고 이게 루트 2인데요, 얘도 루트 2거든.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2다. 그래서 점 j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숫자는 1 루트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시험 단골 문제죠. 6번 문제는. 7번 봅니다.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 무리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무리수라는 말은 뭔 말이야? 루트를 못 벗겨내는 숫자죠. 자, 1번 루트 6 더하기 1이라 돼 있어요. 근데 봐봐,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 무리수를 찾아야 되거든. 루트 6은 얼마예요? 2.449죠. 루트 7은 2.646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여기에 1 더해버리면 3.449 되기 때문에 이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루트 7에서 루트 6 빼버리면 0.2 얼마 나오죠? 맞지?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버리면 4점 얼마 되버리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4번은 내가 무조건 계산 안 해도 된다 했어요. 왜요? 4번 왜요? 4번은요, 루트 6하고 루트 7이잖아.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루트 6 지점과 루트 7 지점의 딱 중간 지점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7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2루트 6에서 2 빼래요. 자, 여기에 두 배 한 다음에 여기 2 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배 하면 얼마 돼요? 편하게. 이거 두 배 하면요, 2.449 곱하기 2 하면 되죠. 하면 18. 받으면 9, 8, 4. 4.898이에요. 여기서 뭐 빼면? 2 빼면요, 2.898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루트 7이 2.646이니까 얘는 루트 7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4에 들어갈 수가 없죠. 되니? 간단한 문제입니다. 8번 봅니다.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하래요. 이 문제는요, 실제로 정수 부분, 유리수 부분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만 구분하면 되죠. 루트 7은요, 대충 2점 얼마에 맞니? 그러면 7에서 1 빼버리면 이 값 얼마 나온다? 7을 빼기 2점 얼마 얼마 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이거 선생님이 실수한다 했죠? 가끔씩 맞지? 4점 얼마입니다. 7에서 2점 얼마 뺐기 때문에 4점 얼마 나오죠. 그 다음 얘는요 7 더하기 루트 7은요 7 더하기 2점 얼마니까 얘는 9점 얼마 얼마가 되죠.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이에는 정수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요 사이에 나오는 정수는 뭐였어요? 5도 되고요, 6도 되고요,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됩니다. 가 되고, 이거 다 더하래요. 일단 편하게 더하면, 얘 더하면 11이죠. 요거 더하면 20이죠. 요거는 15죠. 따라서 3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9번 봅니다. 풀이가 쌤이 좀 빠릅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쌤이 영상도 찍고 정리하는 건데, 그냥 앞에서 수업하는 거 듣고 넘어갈 거면 영상 찍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 했을 때 헷갈리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래도 보고 또 안 되겠으면 쌤한테 갖고 오고,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하고, 문자로 되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보라라. 루트 2와 2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양쪽 두 개에 있는 숫자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내가 금방 얘기했죠.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집중해. 빨리 봐. 따라서 틀렸죠. 맞지? 무리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존재한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것도 무수히 많이. 또는 무리수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무수히 많이. 자, 루트 5와 루트 7 사이에는 무리수가 루트 6뿐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루트 5와 루트 7 사이에 무리수는 루트 6뿐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금방 얘기했잖아. 무수히 많이 있다고. 앞에 있는 두 수가 뭐가 되든 간에 그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됐죠?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워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수직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수를 대체시켜 놓으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꿔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 2번, 4번 되겠죠. 10번 봅니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대소관계 비교할 때는요 일단 부등식 정리부터 하고 하는 게 나아요. 봐봐, 얘는요 2, 얘는 2.3이잖아. 2 이하면 돼요 안 돼요? 이하할 수 있죠. 그럼 1번 정리 이렇게 되겠네요. 0.3은 루트 0.01이에요 맞니? 자, 루트 아닌 거와 루트 있는 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제곱해서 하라 했죠. 루트로 바꿔봅니다. 그럼 얼마 돼요? 0.09. 얘는 루트 0.02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봅니다. 4마이너스 루트 3하고 3이야. 대충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갖고 풀어도 되고요. 맞죠? 부등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푸는 방법 많다 했어요. 자, 부등식으로 간 거 이항해봅시다. 자, 이거 넘어가면 4 빼기 3이니까 1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항하면 플러스 루트 3 돼요. 맞지? 맞니? 근데 1은 어차피 루트 1이잖아. 제곱에도 2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7 때문에 이항시켜버리면 루트 2하고 루트 3만 남죠. 맞지? 그래서 얘도 자동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다 맞는 말이죠. 4번. 얘도 양변에 루트 15를, 아, 있죠. 루트 15가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면요. 7하고 루트 45예요. 근데 7은 뭔데요? 루트 49죠. 그래서 얘는 루트 49가 루트 45보다 당연히 크죠. 얘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겠죠. 봅니다.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 날려버리면요. 얘는 2가 루트 5보다 크다는데 2는 루트 5에 집어넣으면 루트 4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그럼 루트 4는 루트 5보다 작죠?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11번 봅니다.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B는 루트 2 플러스 2, C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자, 다음에 부등식을 정리하라. 일단 비교할게요. A랑 B랑 비교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루트 2, 루트 2 날라가면 이건 암산되죠.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큽니다. 일단 A와 B는 B가 더 큽니다. 두 번째, 얘랑 얘랑 비교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얘도 암산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2랑 루트 2랑 날라가거든요. 맞지? 그러면 2하고 루트 3이죠. 2가 더 큰 거 맞죠? 그럼 아, 쌤, B는요, C보다도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와 C 비교합니다. 양변에 루트 2, 루트 2 신경 안 쓰면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누가 더 커요? 이거는 비교할 의미가 없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가 큽니다. 맞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죠. 결론적으로 가장 작은 놈이 A고요. 그 다음 C고, 제일 큰 놈은 B예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2번 봅니다. 다음 보기의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자, 대충 정리해봅시다. 일단 니은은요 음수예요. 맞지? 작은 쪽에 해당하겠죠. 얘는 양수니까 조금 큰 쪽에 해당하겠죠. 얘도 양수죠. 왜냐하면 3은 루트 9예요. 루트 9에서 루트 3 빼면 당연히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양수라는 건 확인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뭘까? 루트 0.09가 얼마입니까? 0.09. 헷갈리면 내가 뭐로 보라 했어요? 분수로 바꿔보라 했죠? 그럼 100분의 9네?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 제곱 풀면. 10분의 3. 0.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3이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얘는 0.1이네요. 다시 할게요. 얘는 0.2고 얘는 음수죠. 일단 이음이 가장 작아요. 맞죠? 그 다음 비교합니다. 루트 3은요. 1점 얼마 얼마죠? 맞지? 그러면 3에서 1점 얼마 얼마 빼면 얼마 나와요? 이거? 다시 1점 얼마 됩니다. 맞죠? 3 빼기 1점 얼마 하면 똑같이 1점 얼마 나올 거냐. 따라서 크기 비교는 끝났는데요. 음수 먼저 적어놓고 양수 중 3개 중에 가장 작은 0.1,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1점 얼마. 그래서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 됩니다. 되겠어요? 13번. 자기 틀리는 거 자기가 확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다 풀어주고 있거든요. 선행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 풀어준다고요.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문제 안 풀어줍니다. 맞죠? 시간 없는데 언제 다 풀어.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거 자기 확인하라고 시험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해야 되고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루트 5가 대충 얼마 나오죠? 루트 얼마 나와? 2점 얼마 나왔지? 그러면 3 더하기 2점 얼마 하면 이 놈 얼마 돼요? 5점 얼마. 결론적으로 정수 부분 얼마 돼야 돼요? 5. 그러면 소수 부분 다 끝났죠? 어떻게 구한댔어요? 전체 원래 숫자에서 뭐 빼는데? 정수 빼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에서 뭐 빼는데? 5 빼면 돼요. 결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건 루트 5 마이너스 2입니다. 되겠니? 자, 끝났다. 계산합시다. A가 5인데 2배 아래요. C. 에서 뺀다. 뭐를? B를.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를 빼라.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맞죠? 14번 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X는 16보다 작은 수라요. 맞죠? 혹시 16의 제곱수 뭔지 기억합니까? 16의 제곱수 뭔지 기억해요? 그냥 묻는 거예요, 별개로. 16은 제곱하면 뭐래요? 외울 사람 없어?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15제곱 뭔데요?
어, 다 외워야 돼요, 내가. 225입니다. 16제곱은요? 256입니다. 됐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가 상관없어요. 자, 이때 X는 무리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니은 이거야. 아, 얘는 루트 16보다 작은 무리수 찾으란 말이지. 맞아요? 루트 16보다, X가 16보다 작은 수니까 루트 16보다 작은 무리수 찾으세요, 이 말이에요. 단, X는 약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루트 뭐 돼요? 15 됩니까? 맞아요. 루트 14되나? 원래는 전체 개수에서 나갈 수 있는 제곱수만 찾은 다음에 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구해봅시다. 그 다음 13도 무리수죠. 12도 제곱수 아니고요. 11도 제곱수 아니고 10도 제곱수 아니고 9는 뭔데요? 제곱수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날라가고 그 다음 8 7 6 5 4 3 2 1 2까지인데 여기에 제곱수 또 날려야 되죠. 뭐 날라갑니까? 4 날라가고요. 1 날라갑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아, 1부터 15까지니까요 총 몇 개? 15개 중에서요. 그 안에 제곱수는 1, 4, 9, 3개밖에 없으니까 빼면 총 몇 개? 12개요. 요렇게 읽어야 되겠죠. 맞니? 자, 시험 문제 찾을 때는 이렇게 다 찾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근데 한번 보여준 겁니다. 결론은 12개. 4번 이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무한도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무한소수는 두 개로 나눠진다고.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 순환소수일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리수. 비순환소수일 때는 무리수. 그래서 그냥 무한소수는 뭐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틀렸어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한꺼번에 공존합니다. 그 다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이다. 맞나?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죠? 딱 하나 빼고 뭐 유리수 중에서 유한이 아닌 수가 한 개 있어요. 뭐 있습니까? 유한, 무한이 뭔지는 알죠? 유한이 뭐야? 딱 끊기는 거. 무한은 끝없이 가는 거. 유리수에는 대부분 다 유한수수예요. 근데 하나만 무한수수예요. 어떤 거? 순환수수죠. 순환수수는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전부 다 유한수수이다. 틀린 말입니다. 3번. 근원을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안 되는 거 있죠?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루트 4, 이런 거. 루트 1, 이런 거죠. 안 됩니다. 순환소수는 100% 유리수입니다. 알겠어요? 맞죠? 순환소수는 100%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 5번. 양수는 두 개의, 자, 모든 양수는 두 개의 무리수인 제곱근을 갖는다. 자, 실제로 따지면 뭔데요? 실제로 따지면 두 개인까지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맞지? 맞아요? 근데 두 개인 무리수는 아니야. 뭐냐 하면 자, 3의 제곱근은 뭔데요? 3의 제곱근, 양수 맞죠? 얘는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두 개인 무리수 맞다, 맞지? 근데 4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두 개는 맞지만 무리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리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말장난처럼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런 문제를 너가 많이 어려워요, 초반에. 근데 이게 정의가 머릿속에 딱 박히면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되든 쉬운 문제가 되버리고, 요게 안 되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16번 봅니다. A는 루트 3일 때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돼있어요. 맞니? 자, 해봅시다. A가 루트 3일 때 무리수.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3에서 3 빼면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뒷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죠? 뭐라고? 무리수와 유리수를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이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루트가 안 없어지니까 무리수죠. 그 다음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곱하면 얼마 돼? 3. 얘는 유리수입니다.
3에다가 루트 3 곱하면 3 루트 3이라고 그러죠? 맞지? 루트 3 살아남았잖아. 무리수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맞지? 이거 제곱하고 루트 날려내도 쌤 제곱 또 남아요. 4 4제곱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실제로 뭐 남아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남아요. 제곱 루트 날려내도 4제곱짜리였기 때문에 제곱만 남아요. 풀말라나 3 나오죠. 따라서 얘는 유리수예요. 5번 루트 3 두 번 곱하면 3 나오죠. 유리수입니다. 답은 무리수 찾아가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이죠. 17번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단골이라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길이가 1인 오른전기 위에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나타낸 겁니다. 자, 거저 준 문제입니다. 자, 내가 요령껏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준다 했습니다. 맞죠? 나중에 시험 칠 때 익숙해지면 쌤이 요령으로 빨리 푸는 게 더 맞죠? 자, 원리는 알고 갑시다.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3, 3은 9예요. 근데 요 사각형은, 요 사각형 넓이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오죠. 얘 넓이도 1, 얘 넓이도 1, 얘 넓이도 1이에요. 맞니?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맞아?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얼마 돼요? 루트 5가 됩니다. 맞죠? 이해되나? 자, 전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집중해. 루트 5가 됩니다. 그때 요렇게 내렸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두 개 같을 것이고, 맞아요? 이 점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이 한 면의 길이가 얼마라 했어? 루트 5라고 했잖아. 그럼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입니까? 그 다음 봅시다. 자, 18번 다음은 수직선 18번 다음은 수직선 위에 A와 B와 C와 D를 나타냈는데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 것 찾아라 라고 되어있죠. 일단 대략적으로 얘 정수분만 찾으면 끝납니다. 맞죠? 자, 루트 2는 대충 얼마죠? 루트 2는 대충 얼마입니까? 1점 얼마죠? 맞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점 얼마네?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점 얼마 하면 마이너스 3점 얼마 되겠죠? 맞니? 그래서 맞아요. B 얘는요 1점 얼마입니다. 루트 3은 따라서 마이너스 1점 얼마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니까 B도 맞습니다. 3번 루트 5는요 2점 얼마입니다. 이제 이거 쌤 수익은 다 해가지고 안 해줘도 되죠. 어느 정도 가봐야 돼요. 루트 5가 2점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점 얼마랑 루트는 얼마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2점 얼마 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9랑 하면 얼마 돼? 입대세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진도도 못 나가고 수업도 늦었어요. 늘려야 되고 당연히 루트 안 나오고 학원 많이 다녀. 맞지? 맞지? 나는 학원 많이 해봤어. 맞잖아. 쌤 12년째 학원 하고 있거든. 앞에서 하는 거는요 앞에서 하는 거 쳐다보기만 하는 거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거 동영상 인간하고 똑같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업할 때는 누가 같이 얘기해야 돼. 그래야 누가. 맞죠? 내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누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는 게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은 서먹하니까. 근데 해야 돼. 안 하면 속도 느려지지 자기가 모르죠. 내용 못 짚고 들어가니까 성적 안 나오고 공부하기 싫죠. 계속 학술한대요. 안 하면요 그 다음 달 하고 싶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몰라서. 그거 깨버리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 혼자 할 거면 내 혼자 방 찍어놓고 집에서 보라 하죠. 맞죠? 누구도 불편하잖아. 침대 누워가지고 태블릿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누워가 배 위에 책 올려놓고 이렇게 쓰면서
수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혼내기보다는. 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9, 2점 얼마, 소점 얼마를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0점 얼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0점 얼마니까 연보도 왼쪽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연보도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와서 C는 틀렸어. 여기 있어야 돼, C. 그 다음 D는요, 얘가 1점 얼마이기 때문에 두 개 붙어버리면 2점 얼마 돼요. 그럼 2하고 3 사이죠. D 맞아. E는, 자, 루트 10이죠. 루트 12는, 자,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습니다. 3은 루트 9고 4는 루트 16이거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맞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 C입니다. C. C 위치는, 쌤이 다 체크해놨죠? 10%만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10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는 5개의 정수가 있대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죠? 맞지? 플러스 루트 10은요? 3점 얼마 얼마예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뭐 있냐 보는 거죠. 자, 이 사이에는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까지 나오겠네요. 맞지? 그래서 5개 맞아요. 맞습니다. 2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이래. 루트 2는 1점 얼마 얼마입니다. 따라서 두 개 나오면 2점 얼마죠. 맞지? 맞니? 근데 이거 2점 얼마 얼마 원래는 소호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수직선 위에 정확히 찍을 수가 없었죠. 맞지? 근데 우리는 하나 배웠습니다. 뭐 사각형 이용해서 부채꼴처럼 이렇게 내리는 걸 배웠죠.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 있고요, 여기 2 있고요, 여기 3 있으면, 3이 왜 있냐, 0이 여기 있으면요 사각형 어떻게 만들어? 자, 한 변의 길이가 2의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요거에 중점 잡아서 선 이렇게 꺼서 안에 정사각형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요 넓이가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루트 2인 것도 알죠? 맞지? 자, 이거는 쌤이 아니까 먼저 적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루트 2 만들라고 만들어 놓고, 시작점이 1이잖아. 맞지? 그래서 1을 중간에 놓고요, 오른쪽으로 내려서 컴퍼스로 이렇게 찍으면 요 점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일단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나타낸다, 우리가 배우는 상황은. 그 다음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유리수와 무리수는요 완전 다른 놈입니다. 알겠어요? 공통이 없어.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는 유리수도 엄청 많고 무리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얘는 성립해요. 다음 5번 되겠네요.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한꺼번에 넣으면 다 메꿔집니다. 맞죠? 따라서 유리수로만 나타낼 수는 없어. 다음 5번입니다. 20번 봅니다. 다음 중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다. 자, 수직선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를 보고 우리는 가장 큰 수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큰 수 찾자. 대략 갑시다. 3 플러스 1점 얼마? 4점 얼마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1점 얼마에서 1 빼면 0점 얼마? 일단 얘는 탈락. 얘는요, 1에서 루트 2 빼는 얘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맞죠? 맞니? 루트 2가 더 크기 때문에 탈락. 얘는요, 1점 얼마에서 2 뺐네? 음수 나오죠? 탈락. 4. 그건 말 그대로 4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수직선 위에 나타났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 가장 큰 수는 얼마 돼야 돼요? 1번 되겠죠. 됐습니까?